강원도 의회 사상, 또 우리 또 강릉 역사상 최초의 제가 오선 의원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 다섯 번이라는 친임을 계속해서 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우리 시민들께 감사를 드리고, 우리 시민들이 저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그 이유를 성과로서 반드시 증명해 내겠습니다. 제가 1호 공약이기 강릉은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가 후보지로 되어 있는데 최종 확정하는 것입니다. 우선 이 부분부터 해결해서 강원도에 50년 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 외에 뭐 철도라든가 도로 확충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공약을 했는데 그 부분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국민의 뜻에 맞추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항상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들로부터 큰 해초를 맞았기 때문에 더욱더 반성하고 민심의 소재를 잘 파악해서 민생을 잘 챙기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정부 여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